국민의힘 지도부는 막말 망언 배틀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컨벤션 효과는커녕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최고위원들끼리 경쟁하듯 막말만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정광훈 목사를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며 추앙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을 폄훼한 김재원 최고위원, 거듭된 망언으로 제주 4.3 사건을 폄훼한 태용호 최고위원,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한 조수진 최고위원까지 국민의 심신이 피곤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막말, 망언밖에 할 줄 모릅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의 무능과 무개념은 분노를 넘어서 헛웃음만 나게 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행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를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추앙한 사람이 누구죠? 또한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의 잘못을 감싸보려 연일 야당에게 막말과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징계하라는 당 안팎의 요구에도 막말 망언 최고위원들을 수수방관하며 국민 무시를 일삼더니 4.5 재보궐선거 결과에 적잖이 당황하셨습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만 쫓아서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지지율 폭락의 원인과 대책의 답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 그만 바라보시고 국민의 입을 바라보십시오.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국민들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